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소개드리는 남현동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입니다. 역까지는 도보로 약 7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데요. 이곳 서울 남부교통의 중심지인 사당역은 교통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해온 상권들이 많은 곳입니다.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아 하루 유동인구가 16만 명에 달해 다양한 업종의 조화를 이룬 거대한 상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악구 남현동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의 규모로 총 4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남향으로 배치돼 있어 일조권이 풍부합니다. 또한 넓은 안방과 거실로 인해 개방감이 우수한데요. 빌트인 냉장고와 욕조, 비데가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피트니스 센터와 카페테리아 등 문화 공간은 물론 지하 주차장까지 완비되어 있는 남현동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관악구 남현동은 현충원과 까치산공원, 낙성대공원 등 녹지 환경이 매우 우수한 지역인데요. 특히 관악산과 가깝고 관악산 둘레길까지 있어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선호하는 남현동입니다. 그리고 서리풀 터널의 착공으로 강남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인데요. 또한 사당에서 이수역 일대를 복합환승센터와 업무지구로 조성하는 재정비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오재가 넘치는 서울 남부교통의 요충지인 관악구 남현동의 아파트입니다.